자, 여러분들께서는 달러가 녹아내리고 있는 현장을 목격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달러 인덱스 지수 같은 경우는 90선이 무너지면서 89.82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 미국 증시라든지 금, 국제 유가 가격도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달러의 약세는 앞으로도 계속되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미국 같은 경우 지난주 신규 실업자 수당 신청 건수라고 해야 되겠죠. 88만 명 가까이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뿐만 아니라 조만간에 실업수당이 끊기게 되는 사람들도 늘어나게 된다라고 하고, 일자리는 줄어들고 2021년 1월이 되게 되면은 집을 잃고 길거리로 나앉게 될 대략적으로 2천만 명에서 많게는 4천만 명까지도 되게 될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자, 미국 정부가 이 사람들 밥못 먹고 잠잘 곳이 없으면은 그냥 마냥 내버려 둘 수가 절대로 없겠죠. 이 사람들이 걱정돼서가 아니라 폭동이 날까봐 무서워서라도 그렇게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경기 부양책을 확대하게 될 것이고, 돈을 더 찍게 되면 미국 달러는 앞으로 더욱더 약해지게 될 전망이라는 것을 너무나 쉽게 알 수가 있겠죠. 자, 물론 미국 달러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자산들은 상대적으로 가치가 올라가게 될 텐데요. 암호화폐도 예외는 아니겠습니다. 비트코인 오늘도 22,547불, 한때는 24,000불대를 위협했었는데요. 암호화폐 전체적으로 시장이 상승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안타깝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도 이런저런 소식들이 나와 있는데 하나둘씩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는 체인링크 소식입니다. 자칭 세계 최초 암호화폐 시총 토큰이라 불리는 크립토텍스가 체인링크의 오라클 기술을 도입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었고, 다른 암호화폐 체인들 간의 연계를 지원하는 DFT를 개발하는 파라체인 문빔 네트워크가 그들의 테스트넷에서 체인링크의 오라클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비트코인과 함께 메이저 알트들 같은 경우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 시총이 중간 달이거나 좀 작은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영 힘을 못 쓰고 있는 모습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당연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쭉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한때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67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상단 추세를 뚫고 올라온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만약에 지지 확인받고 여기서 더 올라가 버린다, 그러면 알트코인들은 더 말라 죽을 수가 있는 것인데, 여기서 아래쪽으로 떨어져 준다? 그러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알트장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석가들 같은 경우는 조만간에 엄청난 알트 시즌이 오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기도 한데요. 여기 있는 문 오버로드 같은 경우도 알트의 시총이 크게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크립토 벌브 같은 경우도 우리가 여지껏 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알트 시즌이 열리게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기대감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자,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언제쯤 떨어지게 될 것인가? 알트코인들이 목 빠져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오늘 암호화폐 업계를 뒤흔든 또 하나의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코인베이스가 드디어 주식 상장을 위한 첫 걸음을 뗐다라는 것인데요. 미국 SEC에 IPO 관련 양식 초안을 제출했다라고 합니다. 코인베이스 측에서 이야기하기를 S1 양식은 SEC의 심사를 거친 후 발효되며, 이는 시장 및 기타 조건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설명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미디어에 따르면 대부분 이러한 단계는 몇 개월 정도가 소요될 수가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도 늦어도 2021년에는 코인베이스의 IPO가 가능할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기대가 많이 되네요. 자, 그 다음에는 그레이스케일 측에서 이야기하기를 그레이스케일 자금 유입이 1년 전에 비해서 무려 6배나 증가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명 투자자들이 합류를 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볼수 없었던 종류의 투자자들로서 세계 최대 투자자들의 일부가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누군지 구체적으로 좀 밝혀주었으면 좋겠는데요. 아직은 비밀인가 보죠. 여하튼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되고, 대상승장의 서막이 열리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두근두근합니다. 자, 그 다음에 트위터의 창업자 잭 돌시가 마찬가지로 창업한 캐쉬 앱이죠. 스퀘어에서 비트코인 페이백 서비스가 조만간에 시작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인 블록파이에서도 비트코인 캐시백이 가능한 비자 카드를 내놓겠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것보다 한발 앞서가지고 스퀘어 같은 경우는 그들의 캐시 앱 상에서 가능한 가상 비자 카드를 사용하게 될 경우 캐시백 대신에 비트코인으로 리워드를 지급하는 서비스가 조만간에 진행될 것이라고 하는데, 리워드 비율 같은 경우는 사용하게 되는 점포마다 그 비율이 달라지게 될 것이라고 하네요. 자, 이처럼 조만간에 리워드를 암호화폐로 받게 되는 그런 사례가 늘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크립토닷컴 같은 경우도 그 전부터 크립토닷컴 비자카드의 리워드를 그들의 암호화폐인 CRO로 지급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크립토닷컴의 비자카드가 캐나다에도 발행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는 미국 최대 온라인 증권사로 평가받는 찰스 슈왑의 파생상품 책임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비트코인이 이미 주류 투자 분야에 들어섰다. 이러한 추세는 대부분 젊은 투자자들이 주도하는 것으로서 내 주변 대다수는 은행 혹은 중앙정부가 규제하는 화폐 거래를 선호하지 않는다. 자, 뭐 이런 부분은 당연한 것이겠죠. 양적 완화로 무제한으로 화폐를 찍어대는데 이 좋아할 사람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 CEO도 이사회도 배당금도 수익도 없지만은 금을 뛰어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했는데, 조만간에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테슬라보다 비트코인이 더 인기가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처럼 착실하게 몸집을 불려가고 있는 비트코인은 시가총액만 봤을 때는 미국 증시에서 13위까지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마스터카드를 이번에 제꼈다라는 소식인데,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2만 5천 달러까지 가게 되면은 비자와 맞다이를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식도 나왔네요. 아울러서 한발더 앞서가지고 2만 8천 달러까지 올라간다 그러면은 미국 증시 기준 탑10까지 들어가게 될수 있다라고 합니다. 뭐 내년이면은 충분하지 않을까,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보고, 이러한 비트코인의 상황에 대해서 글로벌 금융 컨설팅 기업인 드비오 그룹의 CEO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내가 봤을 때 비트코인이 내년에는 아무리 못해도 34,500달러에서 46,000달러까지는 가게 되지 않겠느냐. 최소 50%, 최대 200%까지 지금 가격보다 올라가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일직선을 그리면서 수직 상승하지는 못할 것인데, 다만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이 일반 투자자들의 소비를 자극시켜가지고 가격 상승을 이끌 것으로 분석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최근 나온 분석들에 비하면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많은 사람들이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모두가 비트코인을 좋아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미국의 억만장자 마크 큐반, 이 매버릭스라는 농구팀도 하나 가지고 있죠. 이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바나나가 비트코인보다 쓸모가 있다. 차라리 바나나가 비트코인보다 용도가 더 많은데, 이 바나나에 들여있는 칼륨은 지구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치 있는 영양분을 제공한다라고 이제 헛소리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원숭이 똥 같은 녀석이, 해석을 해보자면은 난 비트코인 매수 못했는데 가격이 올라가서 배가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지 않을까. 비트코인 하나 팔면 바나나 수십만 개를 사이 양반아. 자, 그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조셉 영이 이야기합니다. 비트코인의 공급 위기가 시작됐다. 대형 자산 운용사들이 비트코인 시장에 진입하고 있지만은 비트코인 시가총액은 4,290달러에 불과하다. 비트코인 공급 위기가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비트코인은 개수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막 닥닥 긁어모으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공급 위기에서부터 오는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저는 기대를 해보고 있는데요. 지금 비트코인 조정 준다고 던지면 밑에서 받아먹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 중에 막 좀비 떼들이 몰려가지고 습격하는 그런 장면들 있죠. 그런 식으로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달려들고 있기 때문에 공급 위기를 통한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당연히 비트코인은 조정도 받게 되겠죠. 최근에 코인베이스 CEO 같은 경우도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주의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작년 불장 차트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2주 만에 50% 올라갔다가 이 다음 8일 동안에 56% 떨어졌어요. 이거 뭐 사기다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겠는데, 그 후에 비트코인은 70%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28% 조정받고 더 이상 나를 찾지 마라는 말과 함께 2만 달러까지 올라가 버리죠. 자, 이런 식으로 큰 조정이 올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자, 올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조정이 오지 않았습니다. 30% 떨어진다고 한 자리에서 16%만 떨어지고 바로 반등했거든요. 그만큼 이 비트코인 수요와 공급 위기 때문에 이 조정폭이 작아지게 된 것은 아닌가라고 저는 어렴풋이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비트맥스, 이 나쁜 놈들이 더 이상 불법 거래를 못하기 때문에 어거지로 비트코인 시세를 변동시키는 그런 움직임이 좀더 줄어든 것은 아닌가라고 일단 예측은 해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조정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진 거래가 있잖아요. 전부 다 롱에 들어가가지고 롱만 수십 배, 수백 배 치고 있으면은 이 시장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한 번씩 떨궈가지고 롱 포지션을 청산을 해줘야만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비트코인의 지지 및 저항선은 어떻게 될까? 조정을 받는다면 어디까지 떨어지게 될까? 지금 현재 저항선 같은 경우는 뭐 24,000달러에도 하나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22,827달러에 하나가 있고, 지지선으로는 22,640달러, 21,400달러, 21,700달러 등등을 들게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게 될 때 어디까지 내려오게 될 것인가?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 중에 한 명인 살사 테킬라 같은 경우는 2700달러 근방까지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게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 수년간의 저항선이라고 볼 수가 있었던 2만 달러를 뚫었으니까 지지 확인을 하러 내려오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지금 비트코인이 겪고 있는 상황은 그 누구도 역사적으로 한 번도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측만 할 수 있지 어디로 가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해드린 정보는 참고로만 활용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오늘 이 다빈치 J15, 비트코인 오라클이라고 불렸던 이 다빈치 J15이 사람들에게 이런 영상을 남겼습니다. 자, 비트코인 23,000달러 이상으로 올라와 버렸다, 사람들이 어쩔 줄을 몰라 한다라고 이렇게 자신에게 물어본다라고 하는데요,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를, 그는 지난 8월 14일 어떤 한 영상에서 이 1,000달러를 모으게 된다면은 이렇게 하라라는 주제를 가진 영상에서 답글을 달기를, 이때 당시 비트코인 가격이 12,000달러였었는데 다빈치 J15이 직접 이야기를 하면서 그 1,000달러로 비트코인을 사라, 2021년 1월 1일까지 만약에 손해를 보면은 내가 대신 메꿔주겠다 라고 이런 식으로 내기같이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랐고 이제 92% 정도까지 수익을 올릴 수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질문에 대한 내 답변은 바로 이것이다, 고민하지 말고 지금 비트코인을 사서 내년까지 한번 들고 있어 봐라, 나에게 고맙다고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과연 이번에도 그의 예측은 맞게 될 것인가? 참고로 그가 7년 전에 제작을 해서 올렸었던 유튜브 비디오 비트코인 제발 1달러어치만 사봐라 라고 했었던 그 영상 같은 경우는 조회수가 엄청나게 아직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에는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는데요. 아, 그리고 참고적으로 새로운 별명을 이번에 하나 얻었다라고 하는데, 몇 개월 전에 얻었다라고 하는데 비트코인 모피어스라고 합니다. 그 매트릭스에 나오는 그 모피어스 있죠? 그것처럼 비트코인 모피어스라고 별명을 새로 얻었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 사람의 충고를 받은 사람들이 내년에는 활짝 웃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비트코인 모피어스 같은 경우는 자신이 들고 있던 이 금 동전이죠? 이거 보시면 캐나디안 민트인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아메리칸 골드 이글도 있네요. 이거를 다 팔아가지고 이더리움을 샀다라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것을 팔아서 일단 이더리움을 사서 이 중단기적으로는 이더리움 상승에 베팅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나중에 이더리움 가격이 많이 오르면은 다시 비트코인으로 바꾸겠다라는 글을 전에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기사가 올라왔었어요. 비트코인 랠리 3년 전 롤러코스터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었는데, 다른 게 아니고 제가 보다가 웃겨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2018년 1월 박상기의 난을 다뤘어요. 이 박상기의 난이라는 단어를 기사에 실었습니다. 그때 당시 박상기 씨는 암호화폐 거래 금지, 거래소 폐쇄법을 준비 중이라는 폭탄 발표를 하면서 국내 암호화폐 시장을 초죽음 상태로 몰아넣었다고 하죠. 그리고 때마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매물이 쏟아져 내려왔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때 당시는 대한민국이 불장을 주도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암호화폐에 대한 열기가 뜨거웠었거든요. 그거를 한꺼번에 말아먹었었던 박상기의 난, 이제는 씁쓸한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자, 그 다음엔 좀 웃긴 짤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께 또 공유를 해드리는데, 이 사람들의 심리는 재미있다 이거죠. 비트코인이 3100불대였을 때는 아무도 쳐다보고 있지 않다가 이번에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뚫어버리고 21,000달러를 넘어서게 되자 사람들이 줄을 서가면서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다. 기관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아무튼 재밌는 상황입니다. 줄 많이 서도 되니까 비트코인 많이 많이 사서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심리 상태는 극단적 탐욕 92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분 좋은 금요일 여러분들께 짧게 암호화폐 관련된 소식들을 전해드릴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도 도움이 됐다, 재밌었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제가 계속해서 이 채널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광고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재생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면서 전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